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군고구마 육군의 병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과는 군대에서 각 군인이 수행하는 주요 임무를 분류한 것으로서 군사특기라고도 하고 쉽게 말해서 군인으로서의 전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육군의 병과는 크게 기본병과와 특수병과로 나눠집니다. 육군의 특수병과는 다시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의무과, 법무과, 군종과. 오늘은 기본병과와 특수병과 중 특수병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무과의 군의과는 의사인 군인을 생각하면 됩니다. 군의과는 응급상황에서 내외과적 시술로 군인의 생명을 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급성기 질환에 대한 치료, 감염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 장병의 건강관리 및 보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국제분쟁지역의 의료지원단으로서 파병활동을 나가기도 합니다. 다음은 의무과의 치의과입니다. 치의과는 치과의사인 군인을 생각하면 됩니다. 치의과는 군장병의 치과 진료를 지원하고 관련된 구강 보건 사업을 진행하는 병과입니다. 군 치과의 의료정책을 연구합니다. 해외 의료지원단 파병활동을 나가기도 합니다. 다음은 의무과의 수의과입니다. 수의과는 수의사인 군인을 생각하면 됩니다. 수의과는 군견 작전을 지원하고 군견 운영 교리를 발전하고 군용 동물을 진료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군납 식품에 대한 식품위생검사, 성분분석검사 등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군대에서 먹는 물을 수질검사하고 급수원의 위생관리도 수의과에서 실시합니다. 주둔지 또는 식품공장의 위생점검, 역학조사, 혈액관리 등 보건활동을 수행하고 감염병 예방교육 및 연구, 인수공통 감염병 예방업무, 방역활동, 국제분쟁지역에 대한 의료지원단 파병활동을 나가기도 합니다. 다음은 의무과의 의정과입니다. 의정과는 병원의 원무팀을 생각하면 됩니다. 의정과는 전시 의무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평시 병원 행정, 의료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의무부대로서 전투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교육훈련을 수행하고 국방 의무 정책을 위한 법규 및 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또한 국제분쟁지역에 의료지원 파병활동을 나가기도 합니다. 다음은 의무과의 간호과입니다. 간호사인 군인을 생각하면 됩니다. 간호과는 군 전문 간호를 통해 장병과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수호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주로 군 병원이나 야전 의무부대에서 환자를 전인 간호하고 장병의 건강 증진 활동 그리고 보건 교육을 통한 질병 예방 활동, 전시를 대비해서 대량 전상자 간호 업무, 국가적 행사나 대민 지원, 해외 파병 의료 지원 활동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특수병과인 법무과입니다. 법무과는 변호사인 군인을 생각하면 됩니다. 법무과는 군내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장병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법령을 제정, 개정하거나 법령을 해석하거나 자문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군사법원과 군검찰을 운영하고 소송, 배상, 행정심판, 그리고 징계 업무까지 수행합니다. 군대 법률 상담이나 군법 교육 등 범죄 예방 활동도 함께 수행합니다. 다음은 특수병과인 군종. 군종과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군종과는 성직자인 군인을 생각하면 됩니다. 군종과는 군복 입은 성직자로서 평시에는 군의 무용 전력을 극대화하고 전시에는 싸워 이기는 강한 군대 육성에 기여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정기 종교 행사나 종교 의식을 통해 신앙심을 고취시키고 종교 교육, 인성 교육을 통해서 사생관, 애국심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방문 및 위문 활동, 상담을 통한 사고 예방 활동을 함께 수행합니다. 종단 및 민간 종교단체와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